이대리! 예! 과장님! 아니 오늘 또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나무 좀 자르고 있습니다. 나무야? 예. 아니 제가 지난번 편에 분명히 나무 자르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자르는지 네.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또 자르고 있어요? 아 오늘 덕분에 도움 받아가지고 예. 나무는 지금 많이 잘랐고요 그걸로. 지금 다 자른 거예요? 예. 본인이? 예. 근데 오늘 포토블은 뭐예요? 예. 동그란 모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모나고 좀 모형이 들어가 있는 예. 곡선이 들어가는 걸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요. 예. 곡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곡선을 안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때. 아 제가요? 예. 여기 직접 미리 물었으면 제가 또 말을 해줬을 건데 지금 곡선 만들려고 지금 또 손으로 일일이 다 자르고 있어요? 예. 뭐도 있습니까? 아 당연히 있죠. 저는 다 있어요. 다 가진 남자입니다. 보여줄까요 또 그러면? 예. 오늘 또 보여줄까요? 예. 빨리 놓고 힘드니까. 아. 네. 오! 어때요? 뭐죠 이거? 이게 톱... 이제 예. 뭔가 또 자를 것 같죠? 예, 톱날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예. 뭐 다 자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네. 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면 네. 그리고 좀 전에 이대리가 한 작업이 네.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얼마나 이게 네. 힘이 많이 들었는 작업인지 네. 이걸 보여드림으로써 예.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네요. 예, 오늘도 네. 이제 기대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네. 직소와 직소와 컷소입니다. 컷소. 네. 네. 뭔가 톱, 톱날 자르는 거. 네, 맨 오늘도 자르는 게 맞아요. 네. 이제 직소와 컷소를 설명드릴 건데 직소와 컷소도 마찬가지로 네. 충전, 충전 전기, 에어. 뭐 이렇게 에어는 없어요. 아, 에어는 없고 전기와 충전으로만 이제 대부분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직소 먼저 또 설명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잘 보이시기 위해서 좀 치우고. 자, 우선 직소. 전기 직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 직소.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전기 직소입니다. 네. 말 그대로 예, 전기가 달려 있고 220코드를 꽂아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네. 여기서 이제 직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고 들어가면은 직소가 뭔가 같아요, 이들이. 소, 뭐 자르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네. 네. 자르는 게 맞는데 네. 직소와 컷소의 공통점은 네.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네. 피사체를 자르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처음 이제 설명드릴 직소는 지그소예요. 지그소. J-I-G-S-A-W. 네. 지그소인데 말 그대로 아래 위로 춤춘다 아니면은 어떤 피사체가 네. 자르는 쪽으로 유도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물체거든요. 그런 뜻이 예, 그런 기계고요. 네. 자, 그 중에서 이제 전기직소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기직소는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나눠져요. 네. 일반 이 날을 장착하는 방식이 네. 직접 드라이버를 꽂아서 풀어서 장착하는 수동 방식.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가 필요 없이 날을 장착하는 게 원터치식인 자동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수동을 먼저 보면은 자, 수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날을 이제 먼저 장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 날을 장착할 때는 수동 같은 경우는 이런 긴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네.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기계 사면 들어있겠네요? 그렇죠. 아, 좋은 네. 네, 질문인데 기계가 사면은 수동 전기 직소 같은 경우는 네. 드라이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 일단은 이제 날을 꽂는 방식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요 부분이 이제 날을 꽂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이쪽이 톱니바퀴가 있는 쪽이 날이죠. 네. 이 날의 방향이 꼽았을 때 이걸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잡아놓은 상태에서 좀 미는 그러면 예, 네. 그러면 날이 바깥쪽으로 앞으로 가는 쪽으로 꽂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네. 날을 장착하는 방법은 드라이버 꽂으시면 돌리다 보면 이렇게 탁 걸려요. 네. 걸려서 시계 반대 방향 푸는 쪽으로 풀어 주신 다음 여기 날을 꽂아야 되는데 요 날을 꽂을 때는 무조건 가로로 넣으신 상태에서 꽂고. 네. 조금 더 풀어볼래요? 네. 예. 아직 덜 풀렸네. 예, 다 풀리면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간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잠그시면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고요.
자, 요 제품 또한 쓰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네. 날을 꽂을 때 네. 코드를 빼고 꽂아야 되겠죠. 네, 아, 코드를 맞죠? 빼야죠. 네. 네. 그리고 코드를 빼야 된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터치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원터치 방식은 말 그대로 드라이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른 상태에서 날을 끼우고 놓으면 끝이. 굉장히 간단하네요. 이것도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네. 원터치 방식은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 메이커마다 위치가 이제 원터치 방식의 장치가 달려있는 위치는 다 다르지만 네. 끼우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터치 방식을 누르신 다음 네, 잡아주실래요? 네. 날의 방향은 미는 쪽 위쪽을 향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꽂고 놓으시면 끝이. 굉장히 간단하죠. 아, 편리하네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직소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를 자른다는 면에서는 네.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했지만 자를 수 있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직소를 쓰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까 전에 금방 이대리가 한 곡선 네. 어떤 피사체를 곡선을 주어서 자르고 싶을 때는 오. 직소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제가 이게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죠. 제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대리가 아. 했는 작업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이 직소라는 거죠. 자, 이 직소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자르다 보니까 이 앞에 꽂힐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날을 꽂았죠. 네. 이 직소 날이라고 하는데 이 직소 날의 종류에 따라서 자를 수 있는 피사체의 종류가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철, 나무, 스텐, 알루미늄, 시멘트 다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와. 날만 그런 피사체에 맞게끔 바꿔주시면 네. 네. 전부 다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엄청 유용하겠네요. 예, 유용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직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네. 이제 그리고 충전 직소도 있어요. 오, 충전. 예. 편리한 충전. 네. 비싼 충전. 충전. 네. 아. 그렇죠. 자, 말 그대로 이제 요 배터리로 장착이 되어서 작동시키는 충전 직소고요. 네. 충전 직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날을 장착하는 방식이 네. 원터치 방식이에요. 자동. 굉장히 편하게 되어있죠. 네. 어차피 충전을 쓰겠다는 말 자체가 선이 없이 편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날 장착하는 것은 물론 또 편하게 원터치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자, 충전 같은 경우도 날을 꽂을 때 배터리를 안전을 위해서 네. 배터리를 빼신 상태에서 꽂는 게 좋고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 방식의 이 레버, 원터치 네. 레버는 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요 레버가 어디 있는지만 아신다면 굉장히 간단한 오, 거예요. 이것도 편리해 보이네요. 예, 편리해 네. 보이죠? 이것도 만약에 날을 꽂는다면 네. 어차피 직소를 잡았을 때 앞쪽으로 밀고 나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날이 서 있는 방향이 네, 앞쪽으로. 앞쪽을 향하도록 꽂으시면 돼요. 이것도 꽂아보면은 여기 원터치 부분을 올리신 다음 네. 꽂아주시면 꽂으시고 이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네.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흔들리는지. 네. 그래서 이제 네. 배터리를 꽂고 어 진짜 앞으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나무를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죠 과장님? 보는 거야. 여기요. 요 옆에? 네. 요 옆에는 이제 사람. 0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네네. 요것도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나타내줘요. 여기 0도 네. 그 다음에 각도에 따라서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자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면 이 직소기가 자르는 방식이 네. 이렇게 민다고 했죠 제가. 네. 예를 들어서 나무 있어요 이대리? 혹시? 나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나무 잠깐 갖고 와볼래요? 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네. 자르는 방식이 이렇게 해서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각도가 딱 수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각도를 비스듬하게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직속이는 전부 다 전기 충전할 것 없이 전부 네. 다 각도를 줄 수 있는데 네. 이 각도 주는 방식은 여기 보시면 항상 레버가 있어요. 아. 이제 수동 같은 경우는 밑에 좀 번거롭게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풀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네. 요즘은 대부분 날을 꽂는 방식이 수동이라 할지라도 네. 이 각도를 주는 거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오. 그래서 요 각도를 줄 때는 은색 레버를 체크하시고 아.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또 네. 친절하게 각도가 나왔어요. 0도, 15도, 30도, 45도 네네. 또 45도까지 되는 거죠. 아. 이 장착이
그럼 여기서 또 이대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 네, 게 반대로도 때도... 되는 거예요. 예. 아, 반대로. 우리가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할 때는 한쪽으로밖에 45도가 안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직소 같은 경우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할 것 없이 네. 다 45도까지 각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하실 때 배터리를 네. 빼고 하면 아, 그렇죠. 조금 안전 항상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안전이 네. 우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주고 싶은 각도에다가 놓고 네. 아까 전에 요 뒤에 레버를 네. 내리시면 아, 딱 각도가 세팅. 그럼 여기 보시면 네. 아까 전에 여기 나무가 있다면 네. 지금 자르는 각도가 벌써 15도 정도 주어지고 네. 대각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건 이제 제가 좀 이따 자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 거고.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이제 요렇게 해서 네. 직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쳤고요. 네. 제가 오늘 또 자를 거예요. 아, 지금 자르면 됩니까? 아니, 지금 아니고. 아. 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일단은 보시는 분들한테 대충 직소는 아, 뭐겠구나. 네. 이런 추측을 드린 다음에 네. 이제 좀 이따 자르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좀 더 보충해 드릴게요. 재밌게 넣어요. 채널. 고정. 네. 자, 그 다음에는 직소 말고 네. 아까 제가 뭐 한다고 오늘 말씀드렸죠. 컷소. 컷소. 네. 네. 컷소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자, 여기 이제 컷소를 조금 넣어 보실래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컷소는 크죠? 네. 어, 컷소. 직소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 이게 다 컷소인 건가요? 예, 네, 다 컷소입니다. 컷소 일로 당겨 주세요. 네, 네. 네. 자. 당겨 주시고. 요 두 개도 먼저 당겨 주시고요. 네. 이제 직소가 아닌 컷소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컷소와 직소가 공통점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게 앞뒤 왕복 운동을 하면서 어떤 피사체를 자른다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직소날과 컷소날은 규격이 달라요. 그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자르면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네. 직소날과 컷소날의 규격은 달라요. 예를 들면 컷소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착되어지는 부분에 네네. 구멍이 나 있어요. 아. 보이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메이커와 브랜드를 불문하고 컷소날을 샀다면 이 컷소날의 메이커가 뭐든지는 상관없이 네. 또 이 컷소 기계, 네. 이 컷소 기계의 브랜드와 메이커가 상관없이 모두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컷소날이 직소날에는 장착이 안 되겠죠. 다시 전 세계 공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전 세계 공용입니다. 맞아요. 좋은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직소날 같은 경우는 뒤에 장착되어지는 부분에 요 굵기가 네. 거의 1cm 가량으로 또 모두 다 같아요. 메이커가 다르더라도 그 기계 또한 메이커가 다르다 할지언정 네네. 이 날을 샀다면 모든 직소 기계는 다 맞는 거죠. 아. 이것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어느 날을 사든지 간에 네. 기계가 있다면 컷소를 가지고 계신다면 컷소 날을 샀으면 모두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직소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직소 날을 사든지 간에 다 맞는 거예요. 장착이 다 된다는 거죠. 뒤에가 규격이 같기 때문에 네. 그걸 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컷소인데 컷소도 매나 길쭉해 보이네요. 그 그렇죠. 예, 길죠. 예. 컷소도 일단은 전기와 충전으로 나눠져요. 예. 일단 그럼 전기를 먼저 좀 설명을 제가 드리면 네. 전기도 아까 전에 직소와 마찬가지로 앞에 날을 장착하는 방식이 네. 수동으로 렌치로 풀어서 날을 꽂고 다시 렌치로 쪼아야 되는 수동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원터치 방식 편리한 제껴서 원터치. 꽂고 놓으면 되는 원터치 자동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 그럼 수동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게 수동인데 수동과 자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날을 장착하는 부위에 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똑같이 보이죠. 얼핏 눈으로 네, 봤을 때 생긴 거는 거의 예, 똑같이 흡사하네요. 보이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보이죠. 버튼이 레버가, 예, 레버가 있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전기 컷소인데 자동 방식. 네. 그리고 요건 지금 아무리 찾아도 레버가 없죠. 네. 대신에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아, 육각 렌치. 육각 렌치. 예, 요 렌치로 풀어서 날을 꽂고 다시 쪼아야 되는 수동 방식.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전기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원터치 방식인 경우는 네. 레버의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장착하는 방식이 같다고 했죠. 제껴서 날을 꽂고 놓으면 되는 방식. 자, 그것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것도 맨 전기 컸어예요. 좀 작아 보이네요. 예, 조금 작죠. 예, 이거보다 크기가 작은 놈인데, 요 네. 컷소 날을 장착하는 방식 또한 원터치 자동 방식인데, 아까 전에 거랑 조금 다른 모양이 있다면, 요거는 시계 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신 다음에 나랑 빼블레이들이 예, 이렇게 빠지고 다시 꼽으시려면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신 상태에서 날을 꽂고 놓으면 돼요. 자동이라도 예. 레버 모양이 다 레버 모양이 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레버만 찾는다면 사용하는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컷소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이제 다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건 한 손으로 하는 타입인데 이렇게 잡았을 경우 앞으로 쏠 거 아닙니까? 네. 날을 그러면 날의 방향이 요 톱니바퀴 톱 앞에 요 톱 모양이 나 있는 네. 요 모양이 바닥을 향하도록 꼽아야 되겠죠. 네네. 네. 예, 이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꼽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 또한 이제 날의 종류에 따라서 자를 수 있는 피사체가 네. 무한정이다. 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것들은 무조건 다 자를 수가 있다. 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네. 이 직소와 컷소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이 컷소가 힘이 굉장히 세요. 아, 직소에 비해서 덩치가 크니까 일단 그렇죠. 예, 덩치가 크면 세죠. 예. 예, 제가 세듯이 그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컷소는 직소보다 힘이 굉장히 세고 네, 네. 아까 전에 직소는 좀 더 어떻게 정밀하면서 원형을 그리면서 자르는 이런 용도였다면 네. 컷소는 그냥 막 자르는 용도예요. 아. 지금 빨리 뭔가를 철거해야 되거나 네. 무조건 잘라만 내야 되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아. 무식하네요 이거. 덩치가 크니까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데 네. 네. 이제 무식하게 막 잘라서 이 작업을 빨리 잘라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뒀을 때 보통 컷소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보통 철거용이나 어떤 뭐 폐차장 네. 차를 뭐 잘라서 수출해야 되는 경우 그런 데서 보통 많이 쓰시고요. 이 컷소도 이제 직소와 마찬가지로 앞뒤로 왕복 운동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네. 모습을 살짝만 좀 보여드리면 네. 좀 더 이제 저희가 자르면서 보여드리겠지만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앞뒤. 전에 직소랑 별 차이가 없죠. 네. 앞뒤로 왕복 운동, 네. 왕복 운동하면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네. 자, 요 컷소 또한 충전이 나오겠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이제 컷소 충전 컷소를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두 손으로 이거 같은 충전 컷소인데 네.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아, 그것도 예, 좋은 말인데 네. 이거 약간 미니 타입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컷소고요. 네. 이제 혹시나 한 손으로 컷소를 잡을 수 있다면 네. 미니 컷소라고 앞에 미니가 붙어줘요. 네. 그래서 이건 미니 컷소예요. 근데 어차피 하는 역할은 똑같고 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조금 낮다 뿐이지 꽂히는 아. 날이라든가 네.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충전 컷소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충전 컷소인데 충전 컷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을 장착하는 방식이 거의 99% 이상이 다 원터치 방식이에요. 아, 자동 방식. 네. 예. 그래서 날을 꽂는 방식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고 날 꽂는 레버를 위치를 찾기만 찾으시면은 날 꽂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가 여기 있는 거죠. 오. 올려서 놓으면 되는 거. 그리고 레버가 예, 레버 조금씩 다르죠. 네네. 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레버를 위로 들어서 또 아. 누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 원리는 다 같다는 거. 요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설명은 이 정도로 해서 마쳐요. 이제 자르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예. 또 자르는 거죠? 또 자르죠. 채요. 빨리 또 채워봐요. 알겠습니다. 예.